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이거 못 막지. 아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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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요. 골을 넣고 있는 딩요. 뽑아 들어 쏴 다 따라라라라라 이거지. 또 일본 사람이라고? 오케이 알았어. 코나미 알았어. 오늘 근데 강등 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면은 무조건 강등이야. 중국분인가? 포보타? 중국이네.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보다 차라리 움직이는 중국이나. 보여드릴게요. 일본보다 중국이 이제는 이제 이 풋볼이 낫다는 거를 지금 이 경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더 심한 것 같아. 간만에 소리 엄청 질렀네요. 어우,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었다. 일본보다 중국 쪽 플레이가 훨씬 이번에 이 풋볼은 좀 괜찮아졌다는 거를 이번 판 보시면 알 거예요. 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자신 있어. 이제는 일본 애들을 만나기가 싫어. 아. 오늘 결과에 따라서 강등 여부가 결정되겠는데요. 중압감 안전에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요.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 수 있을지. 아니 중국이 훨씬 나요. 잘 봐봐.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봐봐. 공이 나한테 오지? 자, 전반전 봐봐. 뛰어가지. 메시 봐봐. 존나 잘 뛰어가고. 뒷공간으로 수비. 이게 중국판이지. 어, 이거 뭐야? 쿨리발리 패스 인터셉트. 이거 봐봐. 나이스.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나이스. 봐봐. 나한테 오잖아. 나이스. 이거 훨씬 낫네. 훨씬. 중국 쪽이 훨씬 나. 시작하자마자 코너킥은 중요한 상황 중 하나거든요. 걷어냅니다. 훨씬 플레이가 훨씬 낫네. 렉이 없어. 카이 하베르츠. 전방으로 갑니다. 은바페. 자, 역습인데요. 이거 봐봐. 네, 이거 봐봐.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어, 패스 대고 나이스. 야, 패스 대고. 패스가 된다. 나이스. 패스 대고 주고 빠지고. 위치. 이거 주고 공간으로 패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 아, 나이스 뺏고 주고. 아, 늦은 판단이 다시 주고. 아, 패드리.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카운터 시도. 디디에 드록바. 훨씬 낫다니까 봐봐. 아, 나이스. 이거는 상대를 진짜 아까 전에 어이가 없었어.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피를로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음바페, 디디에 드록바. 패스 좋은데요. 나이스. 야, 걷어내고 이렇게 수비도 되잖아. 봐봐. 필로 이번에도 아, 채팅자분 이번판 재밌었나 보네. 이걸 못 봤네. 봐봐, 이거 코너킥도 그지같이 날리잖아. 봐봐. 나이스. 이번판은 자신 있다. 봐봐. 아, 논스톱 패스 대고 앞으로 주고 뒤로 빼고 다시 앞으로 주는 거 가고. 봐봐. 이거 봐봐. 나이스. 신들리 크로스 올리면 존나 잘 올라가고. 나이스. 왔어.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아까 이거 하나도 안 됐어. 이거 봐봐. 패드리.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지원이 훨씬 나. 이번 쪽은 여러분들 일본 쪽보다는 중국 쪽이 나. 서버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패스야.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음바페 끊었습니다. 그렇지.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뭐야. 메시 안 달려가고 있다고?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야, 메시야, 12시잖아. 한번 보여줘. 레오 메시 깔랑깔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스 패스. 아, 나이스 패스 또. 아, 씨. 역습입니다. 뒷공간으로. 오, 야, 카페 나이스. 탄탄한 수비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건 있어요. 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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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페, 슈페, 슈페. 이게 바로 패들이지. 신성 패들이 19살이 아직 19살밖에 안 돼서 보딩이지. 가라. 유벤투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패드리 결정력 60대인데 넣었어. 나이스. 이게 패드리지. 중국 비웃을 때 내가 괜찮아요. 안쓰는 이번 중국이 또 보여줄 그 나이트 저리 가라요. 역대급 다섯 손가락에 한 애들은 명경기였다.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선수들이 네.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중국이 훨씬 나 플레이는 헤더 골점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따라갑니다. 동점골을 넣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추격에 성공하네요. 이 흐름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로 이어가야죠. 아니 근데 오늘 헤딩 왜 이렇게 먹히냐. 아. 머리로 공의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슛. 오케이. 나왔다. 봐봐봐봐. 아, 피구님 안녕하세요. 피구. 피구님. 아, 아까 딩뉴 소녀 백패스 팡 터졌습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아니 그거는 일본 사람한테 백패스 졸라 나와요. 내가 원하는 슛. 패스가 안 나와. 갑자기 왜 이래? 존나 잘했어. 빗나갑니다. 슈팅 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를 않았네요. 필로. 야, 드리블 뭐야? 황태 나이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우파메카노 나이스. 지금 수비 잘했어요. 전진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빠지는 애 보고 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패스. 메시. 야, 이거를 못 주냐? 아, 이거를 못 봤냐? 야, 이런 거 좀 받아줘야 되더라.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빨리빨리 나이스 수비.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호나우진요. 어디까지가 호나우딩요. 아, 진짜 패스를 몇 번 눌렀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건 또 왜 내 아웃이야. 저기 제발 맞고 나갔잖아.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사무엘 에토 뒷공간 노리는데요. 지금 여기인데요. 3점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전반전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노안 비사카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끊어냅니다. 그렇지.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전판 보고 봐서 그런가 너무 노지. 선수들이 하도 혼나서 주눅 드는데 그의 핑계는 무한대입니다. 박골리 머리가 그쪽으로 비상해요. 선수들 붙잡고 욕하겠죠. 자, 비교 영상 하면 짐나겠다. 바로 먹히죠. 다중인격. 금 말없어짐. 침묵자. 오늘 장례 수견 5언더인가 5바인가요? 오늘 제저프. 장례 아까 빡큐, 강나루님이 좋아하시는 빡큐랑 다 먹였어, 다 먹였어. 죄다 나왔어요, 진짜. 아, 이 전판 보시면은 강나루님. 얼마나 빡쳤는지 알 수 있는. 오랜만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자, 그런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나요 우파메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음바페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이건 넣자. 에투야 이거는. 아, 발 발 좀 대지. 발을 대라. 아, 발을. 좋았어요. 아, 이것도 못 뺐냐. 그렇지. 카페 나이스. 아, 이거는 뺐자. 고나우진요.
와, 파밍류. 반대로 나이스. 아, 이건 전진합니다. 나이스 패스. 패스 빠집니다. 메시. 자, 역습 기회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전방으로 갑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아까보다는 되니까.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야, 피를 넣어. 왜 여기서 또 막아주냐. 아, 진짜 씨발.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돼, 게임이. 자, 끊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게임 안 돼? 아, 네, 진짜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봐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보다는 난데. 게임 존나 안 되네, 진짜. 뒷공간을 봤습니다. 와, 높은 아, 걸로 오케이. 뒷공간 누렸는데 아, 아쉽네요. 오라딘이 어디가?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나이스. 아, 씨발. 길게 연결하는 패스. 아, 리오넬 메시. 역습이 되는데요. 연결이 될까요? 아, 걷어냅니다. 이거 아직 많아.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수비수 없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파울 아니야?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 헤토 앞에 비었어요. 어, 비었잖아. 잡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씨.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헤드리 논스톱 좋았는데. 칸테. 어, 칸테 나. 인터셉트를 보십니다. 야, 방금 수비. 아, 뺏었잖아. 자, 흘러나왔는데요. 아론 완비사카. 아, 피를로. 아, 자, 오른쪽 파스. 아,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 전반패. 초스. 아, 있어. 그렇지, 효습이 된다. 아, 진짜 잘 막아냈어요. 멋진 손발 보여주네요. 아, 돈나룸마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아, 엄청난 손발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와, 야, 심했다, 진짜. 아, 현수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 존나 빡세네, 진짜. 야, 얘들아, 12시인 애들 많잖아, 지금. 아, 해보자. 야, 에트도 12시잖아.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유벤투스 코너킥 두 번 올렸습니다. 넘버 7,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건 뭐야? 올렸죠? 어, 설마 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진짜 설마 했다. 야, 이거는 설마 했다, 진짜. 메이튼 마운트. 코너우치뉴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엘링 홀란드. 야, 엘링 홀란드 나가 떨어지는 거 뭐야. 메이슨 마운트.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굳됐는데? 오케이, 나이스. 흘러나왔습니다. 오케이, 주고 앞으로 주고 뒤로 주고. 아, 홀란드 들어가는 거 보고 공중으로 스루. 아, 패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야, 정확하게. 어, 나이스 아웃. 앞으로 주고 뒤로 주고. 에투 12시잖아. 한번 도와주세요. 앞으로 에투. 에투투. 아, 이거를 패스 때립니다. 호나우딩요. 아, 아.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아, 오바메가노 죽어 죽어.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죽어 살려주고 아무리 죽어 뜨뜨뜨뜨거거고 메이슨 마운트 먼저 1분 있었습니다. 와 진짜 아 좋은 찬스였는데. 야 원피스 아카는 뭐야? 아쉽겠어요. 필리포 인자기 은바페 전방으로 갑니다. 마르키뉴스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패스야 마르키뉴스. 공격은 아,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엘링 홀란드 사무엘 에토 야 시팡이다 진짜. 야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앵글되고 노파울이야 개새끼들아. 네 좋은 축복이었어요. 서포터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운이 나빴네요. 아 방금 장면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커트하려던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아쉬운 장면이죠. 의도치 않게 바로 끝낸 주심이 후수를 불었습니다. 유벤투스 역전패를 당합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이 돋보인 플레이, 조직력이 빛을 발했던 장면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축구가 이렇게 매력적인 스포츠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